여러분 혹시 그림 구매해 보신 적 있나요? 요즘 미술계에서는 컬렉팅이 핫한데요. 마음에 드는 작품을 직접 사서 소장하는 컬렉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취향에 꼭 맞는 작품을 찾고 소장하는 건 정말 멋진 일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사실 작품을 사고 파는 것은 작가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술하면 유명한 작가들과 업계를 넘어 거래되는 작품들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사실 미술계 전반으로 본다면 오히려 그렇게 주목받는 예술가와 업계를 넘는 작품들은 소수에 가깝죠. 여전히 많은 예술가들이 자신만의 철학과 표현을 연구하며 꾸준히 자신만의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있어 누군가가 자신의 작품을 구매한다는 것은 중요한 창작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작품을 소장하고자 하는 팬이 있다는 기쁨은 물론 판매를 통한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다음 창작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에 미술품 거래 시장은 소장하는 컬렉터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가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하길 바란다면 그들의 작품을 구매하는 것이 작가들에게 큰 힘이 되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작품은 어떻게 구매하는 걸까요? 작품을 구매하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매. 우리는 작품 거래하면 흔히 호가를 부르고 망치로 내리치며 낙찰하는 경매장을 떠올리곤 합니다. 흔히 옥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옥션에선 보통 한 소장자가 자신의 소장품을 판매하기 위해 옥션에 의뢰하고 옥션은 구매 의향이 있는 다른 컬렉터들을 모아 경매를 진행하는데요. 이미 작품을 다른 곳에서 구매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는 일종의 중고 거래 형식이죠. 둘째로는 갤러리나 아트페어에서도 작품 판매가 이뤄지는데요. 앞선 경매 시장에 비해 이런 곳에선 작가의 신작 또는 처음 유통되는 작품들이 주로 거래됩니다. 보통 갤러리나 페어가 작가와 협업하여 작품을 전시하고 현장에 온 관객들이 작품을 감상한 후 마음에 드는 작품을 구매하는 형태로 이뤄지는데요. 덕분에 갤러리나 페어에 가면 작품 옆에 가격이 써있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에도 아쉬운 점이 있기는 마련입니다. 갤러리나 페어, 옥션 등에 참여하지 않는 예술가들은 여전히 작품을 판매할 기회를 얻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작품을 계속해서 창작하는 창작자의 수에 비해 미술품 거래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는 현저히 적기 때문이죠.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 생태계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데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작가미술장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작가미술장터는 더 많은 창작자에게 작품 판매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요. 작가와 기획자들이 직접 작가미술장터를 열어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가들에게 컬렉터를 만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요. 다시 말해 작가와 미술시장의 연결을 돕는 것이죠. 2015년부터 진행된 이 행사는 현재까지 8,500여 명의 작가분들이 참여했고 총 99만 명의 관람객이 함께했습니다. 이 행사는 올해에도 펼쳐질 예정인데요. 올해는 7월부터 10월 사이 서울뿐만 아니라 담양, 제주, 천안 등 여러 지역에서 13개의 장터가 열립니다. 각 지역과 운영하는 예술단체에 따라 각기 다른 컨셉으로 열리는 작가미술장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마포구에서는 예술고래상회에서 주관하는 서킷 서울이 진행되는데요. 패션위크에서 착안하여 제작한 움직이는 런웨이에서 매시 정가 쇼 스케줄에 맞춰 현대미술 작품들의 컬렉션 쇼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부여에서는 무소속 컴퍼니가 주관하는 부여 아트페어가 진행 중인데요. 이번 페어에서는 135명의 예술가들의 공예품과 다양한 현대예술을 함께 선보여 초보 컬렉터의 취향을 저격하는 다양한 예술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죠. 10월부터 서울 용산구 지 컨템포러리에서 열리는 비디오 바이츠도 독특한데요. 바로 영상 미디어를 관람하고 구매할 수 있는 장터이기 때문이죠. 영상 작품의 모든 요소를 분해해 드로잉, 스틸컷, 오브제 등 영상 작품을 소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NFT 플랫폼을 통해서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색다른 방식의 경험이 기대가 됩니다. 작가미술장터는 특히나 작가와 컬렉터 간의 직거래로 이뤄지기 때문에 중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다시 말해 작가미술장터를 통해 작품을 구매하면 수익의 100%가 온전히 작가에게 가죠. 또한 작가미술장터는 작가분들뿐만 아니라 관람객들의 경험까지도 고민하는데요. 이 행사의 목적은 관객들에게 첫 작품 구매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철학 아래 이뤄지는 행사인 만큼 10만원대부터 200만원 이하의 비교적 합리적인 작품까지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올해 열리는 모든 장터들은 온라인 판매 플랫폼도 운영하면서 물리적인 어려움, 방역 문제로 인해 쉽게 이동하지 못하는 분들께도 관람과 구매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전국적으로 많은 장터가 열릴 예정이니 작가미술장터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세요. 이와 함께 10월 7일부터 18일 총 11일간에는 모든 사람들의 미술 경험을 증진하기 위해 미술 주간을 개최하기도 하는데요. 강연과 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무료 또는 할인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것 또한 기대해주세요. 미술 주간의 자세한 혜택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컬렉팅을 통해 나만의 취향을 찾고 창작 생태계를 위한 가치를 만드는 일, 작가 미술장터를 통해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Thank you.